샬롬,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 한주 동안 어떻게 환경 보호 좀잘좀 하고 살았나요? 네,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온 그 환경 보호, 환경 사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이 시간 주일이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릴 준비 되셨죠? 같이 함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대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저희들에게 함께 창조해 주시고 또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 또 일주일간 살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보호하고 또 사랑했는지 되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했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함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구원하시고자 한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만 이렇게 듣고 또 생각만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깊이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여기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자동차를 팔고 있네요. 자, 자동차 어디든지 뭐 슝슝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매연이 나와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냐고요?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기도 다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 사람만 사랑하신다니까요. 자, 글쎄요, 이게 맞나요? 과연?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기 아주 편리한 플라스틱 빨대가 있습니다. 어떤 음료든 아주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이제 여름이죠? 아주 이 빨대로 아주 시원하게 음료수 한번 마셔보세요. 기분이 아주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휙 버리면 돼요. 이 세상에 쓰레기가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주 기분 좋게 사용하면 그만이죠. 자, 세일입니다. 자, 글쎄요. 이 빨대 편리하긴 한데, 자, 잘 썩지도 않은 것 같고, 자, 과연?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세제를 판매를 하고 있네요. 세제. 자, 여기 세제가 있습니다. 거품이 퐁퐁퐁. 이 세제를 사용하면 무엇이든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물이 많이 오염된다고요? 좀 오염되면 좀 어때요? 물도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닦이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질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기와 물, 땅이 오염되어도 사람들이 편리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가고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글이에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즉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고, 또 네, 어떤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셔, 우리도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 교회, 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만을 사랑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2절 표준 새번역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을 기록한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다. 이방인과 모든 사람, 그리고 동식물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까지도 회복시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자연과 죄로 파괴된 세상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모든 자연 세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소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2018년도 8월 20일에 15살의 나이 이 소녀 툰베리라고 합니다. 이 툰베리는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어요. 자, 여름방학이 끝나 학교에 가야 했는데, 자, 학교에 가면은 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다 하고서 매주 금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운동을 했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대신 환경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서 날씨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소녀는 그렇게 용감하게 많은 이들에게 더 알리기 시작했고, 툰베리는 사람들이 마구 버린 그 플라스틱, 또 그런 것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닷속 동물과 식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운동을 또 이렇게 알린 거예요. 자, 툰베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또이 자연의 자연 보호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주 멋진 소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한국인,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과 말 못하는 식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책임자로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오염되고 너무너무 파괴되어서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울게 만들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껴 썼으면 좋겠어요. 무심코 쓰는 종이, 휴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죠? 나무, 그런 나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막 함부로 종이를 쓰면은 그만큼 자연 속에 잘 살고 있던 나무들이 그렇게 잘려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또 물을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 물을 쓰는 것도 수많은 자원들을 또 낭비하고 또 파괴하면서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대기가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각한 곳은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면서 자연을 보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원을 아껴 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너무 많이 버려졌죠? 네, 그런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버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런 썩지 않는 플라스틱 비닐류 같은 것을 최대한 안 쓰는 운동을 버리는 것도 너무 소중한 운동들 같습니다. 그렇게 일회용품을 잘 줄이고 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이 자연을 더 보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돌보는 것이 있죠. 네,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또 자연 속에 있는 식물,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마음 속에서 함부로 우리가 그 자연에게 대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갈 거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는 그렇게 그런 임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는 그런 마음, 돌보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동물과 식물과 또 수많은 자연들, 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이 보시기에 좋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이글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과 모든 생명에게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몰랐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더욱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또 소중한 자연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태계의 일원임을 깨닫고 보호하라는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공존하시길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태계를 돌보고 봉사하는 임무를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공존하며 나아갑시다. 그럼 한 주도 평안하시고 샬롬."